연예인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유튜버 김용호 씨가 부산의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김 씨는 다음 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앞둔 상태였습니다. 현지호 기자입니다. 부산 해운대의 한 호텔. 낮 12시 45분쯤 이 호텔에서 사람이 뛰어내렸단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. 경찰이 출동했는데 야외 테라스에서 발견된 40대 남성은 이미 숨져 있었습니다. 이 남성은 유튜버로 활동했던 김용호 씨. 사망 당시 김 씨는 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. 또 연예인 4명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로 영장이 청구돼 구속심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. 김 씨는 사망 직전 유튜브 채널에 재판 결과에 대해 황당하고 억울하다, 역할을 끝내고 사라졌다 생각해달라는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. 호텔에서 추락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파악 중에 있습니다. 기자 출신인 김 씨는 보수 성향의 유튜브 채널 출연진으로 활동했었는데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가 고급 수입차를 타고 다닌다고 방송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습니다. 왜 조민 씨가 빨간색 프로쉬 탄다고 오르신 거예요? 재판에서 얘기할게요. 경찰은 김 씨의 사망으로 공갈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